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채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오늘 반도체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뭐 FNS테크라는 종목이고요. 뭐 많이들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다가 지수 하락과 뭐 반도체 쪽이 조금 부진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조정을 받는 현 시점이 훨씬 더 매수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FNS테크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이 습식 이 세정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. 2년 전, 그러니까 19년도에 이제 MS의 사업 철수로 인해서 좀 반사 수혜를 좀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이 장비 업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좀 성장성이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었지만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이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 이제 매출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보다 대략 어느 정도 늘어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냐면, 지금 뭐, 전 동기 대비했을 때 한 175% 정도, 이 매출이라든지,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한 올해 한 200억 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, 내년에는 이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만 한 550억 정도가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, 이 본업 외에 이제, 부차적인 사업에서도 실적이 증가를 하면서 본업의 성장과 부업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내년 예상 실적 기준이 동사의 뭐 사업 가치라고 할까요? 대충 시장상 2천억 원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2천억 원에 비해서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장비 사업이 한 500억 원, 그리고 부품 소재 사업 가치가 한 1,500억 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차세대 이제 공정용 장비까지 또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그 실적이 모두 반영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기업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FNS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적 기반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하단을 계속 좀 잡아주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대략 한 12,000원 초반대 정도 가격대에서는 거의 이탈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작년 이 코로나 때에서도 급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왔을 때 가격대를 보면 항상 같은 가격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고 이제는 지지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단이 대략 한 12,000원 초반대로 잡혀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은 제일 최하단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좀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,5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사실 여기서는 계속 매수세를 좀 받치면서 들어올릴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이었었던 한 16,000원 선 지금 보시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못하다 보니까 이 큰 틀에 보면 박스권에서 좀 갇혀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목표가 16,000원 박스권 상단으로 잡아드리고요. 하단 같은 경우에 손절가 12,500원을 잡아드리면서 변동성에서는 위아래에서 밑에선 잡아가고 위에서는 조금 줄여가는 관점으로 수익을 보시다가 반도체가 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FNS테크를 꼭 눈여겨보셔서 16,000원 이상을 뚫게 됐을 때에는 위로 굉장히 크게 열리는 종목인 만큼 16,000원 이상에서는 반도체 종목 반도체 업종이 움직인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더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FNS테크 소개해 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